오늘은 평소에 우리가 전복을 완도다 보니까 완도산 전복을 대형 전복들을 많이 자주 전복 요리를 많이 해 먹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내장하고 큰 대형 큰 전복들을 요리하고 남은 것들을 이제 아까우니까 내장하고 이걸 그대로 껍질이가 굉장히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풍부해서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. 미네랄도 풍부하고. 그래서 이것을 이제 냉동시켜 놨다가 뭐 특별한 요리를 하거나 국물을 잡을 때이 내장 들어있는 냉동시켜 놓은 것들을 전복 한 마리 정도 넣고 이것을 푹간 물에다가 오늘은 이제 매생이도 겨울철에 잠깐 나오는데 그걸 얼려놨다가 필요할 때마다가 꺼내다가 이렇게 매생이 국을 끓이는데 오늘은 이제 떡국이 먹고 싶다는데 집에 이제 냉장고에는 그 떡국이 없고 떡볶이 떡만 두 봉지 있어요. 그래서 매생이 떡볶이 떡국을 끓이려고 그래요. 여기에다가 이제 새우 밥새우도 지금 넣고 또큰 새우도 몇 마리 넣어서 다 깊은 맛이 나고 영양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이 해조류가 들어가고 매생이는 굉장히 철분이나 칼슘이 풍부한 근데 이게 남쪽 지방에서 몇 군데에서만 이렇게 생산이 돼요. 떡볶이 떡국을 냉동시켜 놨던 걸 이제 꺼내서 이제 오늘 이게 끓일 작정이에요. 건강에 너무 좋고 또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산성화되고 피곤한 그런 몸에 굉장히 보약 같은 식사가 될 거예요. 국물도 지금 뽀얗게 일어나죠. 전복 국물에다가 밥새우 넣고 여기다 이제 새우를 몇 마리 집어넣고 베이스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매생이를 넣어서 건강한 매생이 떡볶이 떡국을 만들 거예요.